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요강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연수구 옥년동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쪽 근처에 끝내주는 정육식당 하나 찾았거든요.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오꼬라누 정육식당이고요. 업장이 한 16년 정도 됐다고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서부터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꼭 방문해 달라고 아주 괜찮은 고깃집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내부도 되게 오래된 세월이 느껴지는 작은 소규모 고깃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이블도 10개 미만으로 한 7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뉴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우 안심, 한우 등심하고 플러스 갈비살, 살치살, 한우 꽃등심, 등심하고 갈비살 17,500원, 살치살도 100g당 2만원밖에 안해요. 정육식당 치고도 가격대 꽤나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고기 육회, 양념 육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g당 14,000원으로 250g 기준 4만원입니다. 그 식사류 이외에 뭐 차돌 된장찌개, 김치찌개, 국수, 물냉면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여기 손님들이 다 드시고 나서 무쇠 팬에다가 마지막에 된장찌개를 드시더라고요. 이분이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저도 마지막에 그렇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주류 메뉴는 여러가지 이렇게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고선 같은 경우에는 좀 심플한 편이기는 한데 참기름 소금장, 김치하고 무절임, 일단 쌈채소하고 쌈장 마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이 식당이 특별한 게 간천엽하고 육사시미가 서비스로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드시는 분들은 소주 한 잔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정육식당만의 특색이 제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판은 가스버너에다가 그 위에 무쇠 화로처럼 불판이 나옵니다. 열 보존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본연의 맛과 그 겉면의 크리스피한 그런 기름진 맛을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고기는 제가 등심하고 갈비살로 주문을 했어요. 이쪽이 지금 등심 쪽이고 그다음 갈비살도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고기 약간 숙성도 어느 정도 되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구이용 가니쉬들도 푸짐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고기는 직접적으로 선별을 하시겠지만 이제 원뿔, 툭불 사용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색이 좀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이렇게 고르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받은 고기 자체도 좋습니다. 이거 지방 지금 손질한 거 보세요. 진짜 깔끔하게 손질하셨습니다. 살치살. 와, 진짜 예술이다, 고기. 살짝 후회되는 거 알아? 바꾸고 싶어. 갈비살 쪽 부위도 여러 가지 나오네. 아, 진짜 맛있겠다. 확실히 보면은 지금 갈비살 쪽에서도 덮살들과 여러 가지 부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씹는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심갈비살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기름진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치나 꽃등심 같은 거. 그냥 나는 부드러운 거 좋아한다면 안심이에요. 지금 이거 잠깐 천천히 구워지는 동안 이거 일단 이거 한번 먼저 먹어보자고. 간 집어서. 야. 야, 진짜 푸딩 같으면서도 진짜 달다. 되게 탱글탱글하면서도 서걱서걱거리는 간의 그 신선한 식감이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달아요. 천엽도 한번 먹어볼게요. 기름장 찍어 드셔도 되고요. 여기 고추장 소스 찍어 드셔도 됩니다. 천엽도 되게 신경 써가지고 세척하셨어요. 천엽 자체에 잡내 같은 거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되게 깔끔해요. 야, 이게 맛있겠다. 고기가 너무 바짝 익으면 또 안 되니까 이거 얇은 것들은 그냥 한번 집어서 먹어볼게요. 한 세 점씩. 참기름장만 살짝 찍어보겠습니다. 고기 맛 짧아. 질기지도 않고 적당한 씹는 맛이 있어요. 확실히 무쇠팬에다가 구워지다 보니까 고기 본연의 맛이 되게 강조가 많이 돼요. 한우가 가지고 있는 기름지면서도 한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육향 이렇게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고기가 등급이 높기 때문에 조금 바짝 익히더라도 고기 자체가 부드럽네요. 야, 이 정도면은 한우 중에서도 그래도 꽤 맛있는 편에 속합니다. 여기다가 한번 찍어서 살짝 느끼해지려고 할 때쯤에 자, 양배추 절임. 이것도 좋다. 고기 원육은 지금 먹어봐도 기본 이상 합니다. 자, 중간에 한번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아, 부위가 다르다. 그 입에서 쫙쫙 달라붙으면서 찹쌀떡 씹는 그런 식감이 있거든요. 쫀득쫀득해요. 안 질려요. 아, 식감 너무 좋다. 사장님께서 오랫동안 정육 일을 하시면서 부위마다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등심 한번 구워보자고. 이번에는 소금을 살짝 뿌려가지고 구울게요.
개인적으로 정육식당도 이런 데가 너무 좋아요. 저는 한우 중에서도 마블링 눈꽃처럼 펴있는 그런 고급 포지션의 식당들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약간 노포스러운 분위기에서 먹는 적당한 이 씹는 맛과 육향이 있는 이 한우들, 네, 이런 것들 판매하는 데가 참 좋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맛있겠다. 웬만히 질긴 덧살들은 다 빼셨어요. 지금 적당하게 씹는 맛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바로 일단 하나 먹어야 돼. 고기 더 익기 전에. 자, 이 정도. 와, 역시 여기 진하다. 확실히 꼬등이심 쪽에서 목심 쪽으로 경계로 넘어가는 쪽이라 적당한 씹는 맛 있는데 훨씬 진해요. 진짜 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원픽. 아, 좋다. 등심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쪽에 힘줄들이 이렇게 점점점점 박혀있거든요. 그게 지금 씹으면서 오독오독거리는 식감이 기가 막히게 나요. 그런 힘줄들에서 한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이 되게 진하게 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위치입니다. 중간중간에 그리고 사장님께서 고기 같은 것들을 서비스로 주신대요. 손님들마다 고기를 주문하면은 중간중간에 약간 오마카세 느낌으로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고기 그날그날 있는 거 주고 싶을 때 조금씩 이렇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지금 한번 우둔하고 비교해보라고 우둔 생고기 따로 주셨거든요. 방금 주신 부위랑 이거랑 완전 다를 거예요. 이거 한번 참기름장에다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번에. 야, 이것도 맛있다. 전체적으로 식감이 되게 잘 강조되네요. 이 정육식당 중에서도 참 전문가 선수분들이 계신 곳들은 육회나 육사시미를 드셨을 때 큰 강점 요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장님께서 이거 서비스로 주셨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야죠. 야, 이거 살짝 이렇게 그냥 센 불에다가 살짝 구운 다음 계란 노른자 같은 거 하나 딱 터트려가지고 간장소스 살짝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러면 이제 기름이 떨어지잖아. 이 기름에다가 새콤한 소스, 여기 양배추 소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먹는 거, 이거 맛있겠네. 이렇게 먹는 거. 서비스 즐길 줄 알았거든요. 엄청 부드러워요. 서비스 퀄리티가 다르네. 정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정말 여기는 그냥 딱 고기, 딱 두 글자로 끝내자면 고기. 야, 단골 손님들은 이렇게 많이 드세요? 차돌된장찌개를 주문할 때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끓여먹는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바로 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고기 같은 거 있으면 좀 넣어도 되고,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내장 된장찌개, 간천이 살짝 남아있으면 이렇게 천엽도 살짝 특색 있게 만들어 먹어보지 뭐. 내장 된장찌개. 이게 여기 단골 손님들은 공깃밥 하나 주문해가지고 된장술밥 만들어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소고기가 4분의 1이 들어갔어 지금 된장찌개. 자, 왜 이렇게 드시는지 알겠다. 와, 되게 묵직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된장찌개라는 느낌보다 소고기 묵국 같은 그런 진한 향이 있어요. 채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채소 자체에서 나오는 단맛들도 같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워요. 뭐 하나 이렇게 딱 튀지 않고 묵직합니다. 아, 진짜 맛있다. 옷고라누 장단점 분석입니다. 먼저 맛의 기준으로만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사장님께서 직접 선별하는 높은 등급의 한우로 마블링이 강조되는 구이용 부위들을 무쇠불판에 구워먹기 때문에 서울의 대표적으로 대도식당 같은 무쇠불판이나 이전에 다녀왔던 쌍용부부 정육식당 같은 두꺼운 곱창불판 등에 구워먹는 한우를 평소에 드셔보셨다면 딱 방금 상상한 기름지면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옷고라누에서 먹은 한우 맛은 꽤 진한 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숯불과 비교한다면 손님 선호도에 따라 호불호는 있겠네요. 그런데 이 식당은 고기 말고도 장점이 참 많았죠. 특히 기본 창구성은 단촐했지만 서비스로 함께 나오는 간천엽의 그날그날 부위가 달라지는 생고기까지, 솔직히 술 좋아하는 주당분들에게는 정말 분위기며 안주까지 그냥 최고가 아닐까 싶네요. 또한 서비스로 나왔던 구이용 한우 자투리 부위는 촬영이라고 저만 서비스를 준 게 아니라 다른 손님들 블로그를 참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 드시는 손님은 전부 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냥 메뉴 가격만 보면 그냥 뭐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고기 안주류에 구이용 한우 서비스까지 나오는 걸 생각하면 그냥 혜자 중에 혜자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즉석에서 조리하는 차돌 된장찌개는 가격 대비 자투리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맛도 좋아서 마지막 후식 필수 코스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외 내부가 협소하고 불판 특성상 기름이 튀기 때문에 내부에 고기 냄새가 많이 날 수 있고요. 피크타임 지하 1층 공간의 경우 회식 단체 손님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개인 손님들은 아무래도 1층보단 서비스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여기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제 돈 주고 한우 드실 분들에게는 비추천드리고요. 노포스러운 투박한 분위기에서 가성비 좋게 질 좋은 한우 구워 먹으면서 가까운 지인들과 술 한잔 하실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